화창한 봄 4월입니다. 하지만은 잠시 후에 명승부가 펼쳐질 이곳 오산대학교 운동장에는 마치 양 팀의 기세를 예고라도 한 듯 바람이 몹시 세차게 불고 있습니다. 아, 바람 부는 소리 들리시죠? 오늘 시작부터 심상치 않은 기운이 여러분들 좀 느껴지실 겁니다. 지금부터 제가 소개해드릴 이 팀들은 히말라야의 에베레스트, 안나풀라, 캉첸진다, 남극까지 이름만 들어도 여러분들 입이 좀 벌어질 정도로 엄청난 곳들을 정복을 하신 분, 바로 어몽길 회장과 함께하는 산악구조대 팀입니다. 오늘 최성조 씨, 이 팀을 상대해 가지고 과연 8승 기록 성공할 수 있을까요? 정말 이렇게 똘똘 뭉쳐진 팀워크. 그렇죠. 그리고 모든 것을 정복한. 그렇죠. 이런 분들을 과연 이기기가 쉽지 않을까. 그럼요. 이렇게 생각되는데요. 피격의 김연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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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신 차려라. 그렇죠, 그렇죠. 김연아가 있고, 예. 그 수영의 박태환이 있다면, 박태환 있죠. 또 드림팀 장애물 경기엔 최성조가 있지 않나. 결국은 저만 하려고. 정말로 저는 네. 이놈 자랑하면 혼난다 이놈. 저번 주에 이게 닭싸움 할 때 1라운드에서 무릎을 꿇었거든요. 야, 심하게 꿇었죠. 다리가 풀리는데. 침 벌었어. 하체 분리 간도드고! 그런 마인드로 오늘 과연 발생할 수 있을 것인지, 그리고 동주를 이겨낼 수 있을 것인지. 옆에 계신 상민 씨는. 이봐요. 이상민이야, 이상우예요. 상우 씨. 네. 오늘 어떠세요, 각오는? 아, 남들이 저한테 2인자라고 하는데 2인자는 이상민입니다. 그럼 본인은? 저는 1.5인자입니다. 2인자와 1인자 사이. 그러니까 최성조보다는 조금 낮고 상민이보다는 좀 높다. 그렇죠. 동준 씨는 지난번에 장애물 경기에서 정말 아쉽게 최성조 선수에게 또 뺏겼어요. 자, 뛰어야 돼요. 뛰어야 돼요. 뛰어야 돼요. 눈치가 안 돼요. 야! 됐어요. 난 코치 그대로. 57.19. 그 포옹이 카메라가 따라왔기 때문에 가면 어쩔 수 없이 포옹을 해 주는 거예요. 어제 제주도 촬영 때문에 갔다가 고등어밖에 안 먹었어. 이것도 그냥 먹은 게 아니라 발라 먹었어. 날로 먹었어. 네, 그렇지. 야. 발라버려. 노르트를 발라버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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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7승 했으면 집에 갈 때가 된 것 같아요. 발라버려. 최성조 발라버려. 감동이 심하시네요. 저 같은 동생이 있어요. 이렇게 같이 드림팀도 더 한층 더 클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자극을 주는 동생이 되었습니다. 마르코가 없는 동안에 여전히 변화 없이 최성조가 1위 하고 있고, 오늘은 진짜로 보여드릴 기회가 될 것 같아요. 네, 변명 그만할게요. 오늘은 제가 우승할 겁니다. 알겠습니다. 뭐라고요? 조용히만 있으면 될 것 같아요. 그렇죠. 이거는 곤란합니다. 그럼 우승 안 하겠습니다. 그리고 유민상! 오늘 그 전에 나온 의미는 과연 이 기계가 튼튼한가 걱정하시는 분들 많은데, 제가 먼저 백색 쥐가 되어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안전하다라는 걸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. 저희 원래 드림팀 단체복 있잖아요. 단체복 입죠. 입으셨어요? 네, 안에 입었습니다. 맞는 게 있어요? 맞는 게 있을까요? 맞습니다. 작어 쫄티됐어. 제스트라 진짜 쫄티됐어. 아니, 운동하는 사람들 다 여기 딱 끼는 거잖아. 아니, 운동 열심히 하나 봐요. 누가 힙합이 좋아하나? 그럼 좋습니다. 줄을 이렇게 했다고 써야 돼요? 아니요 뭐 본인들이 마음에 드는 순서대로 써주십시오. 저는 저쪽으로 가고 싶어요. 그럼 다음 이렇게 하죠. 본인들이 생각하기에 실력순으로 한번 써보세요. 실력순으로. 실력순으로. 네. 게임 실력순으로. 실력순이죠. 네, 실력순. 알았어, 이리 오세요.